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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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유베라의 공식 경제 1타 강사죠. 경제 인기 너튜버 슈카 씨를 모시고 월간 슈카 함께합니다. 슈카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네네. 차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 강남에서 오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라이브잖아요. 네. 오늘 시간 못 맞춰 오는 줄 알았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거의 인생이 라이브군요. 저는 항상 라이브니까 이것도 라이브고 유튜브도 라이브고 근데 유튜브는 시간 좀 늦어도 되는데 유회장에 출출한 날도 늦을까봐 그렇죠. 예, 걱정 크게 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예, 본인 건 늦어도 된다. 아니죠. 우리는 기다려주지만 아니, 레거시 미디어는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 바꿔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제가 커뮤니티를 보다 봤는데 우리 네. 또 유명 유튜버들의 변천사라고 해가지고 네. 뭐 이섭씨 또 우리 배정재 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섭씨라고 가 슈카 씨 젊은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네네. 아재 유튜버 특 배가 나온다. 아 네. 네. 오늘도 지금 라디오에 절묘하게 좀 가려져 있는데 배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절묘하게 가려져 있잖아요. 배보다 지금. 조금 더 위를 예. 보시면은 예, 얼굴이 조금 더 잘생겨졌다든지 뭐 아니면 가슴이 조금 더 이렇게 널찍해졌다든지 아니 가슴 뭐 피지컬적으로 가슴이 앞뒤로 넓어졌다는 소리예요. 네. 우락부락해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말랑말랑해졌죠. 뭘 말랑해져요. 뭐라고 몽글몽글하게 커졌고 아니, 만져 보셨어요? 만져 왜 만져요 내가? 딱딱해졌다니까. 아, 그냥 보면 아주 뭐 딱딱해요. 이섭 씨하고 네. 둘 다 옛날 사진 보니까 초창기 때 보니까 완전 진짜 말랐더라. 어머 이섭 씨 살쪘구나. 왜 그랬더라? 왜 그랬대? 이섭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말랐던데. 모르겠네. 관리를 해야지. 아니 뭐 본인 배라고 얘기하라고. 왜 이렇게 살찌우 그래? 아니 본인 배라고 건 얘기하라고. 저요? 예. 네. 아니 저야 뭐. 아 아까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 있는 줄 알았네. 아주 그냥.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네. 푸른 소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 아이고. 아 그나저나 최근에 네. 이거 이슈됐잖아요. 기사 많이 났더라. 축의금 관련해서 얘기한 거. 아 제가요. 바로. 네네네. 네, 뉴스 많이 났더라고. 결혼식장에서 밥 안 먹고 차라리 축의금 적게 내자. 이런 내용.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작년에 했던 영상이었거든요. 아 그랬나? 맞아. 본질 좀 당기겠어. 근데 갑자기 이번에 어디서 아마 기사를 내신 모양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도른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결혼식장 가서 원래 국밥 먹었잖아요. 국밥 말 저 국수. 국밥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맞아요. 요즘 결혼식장 가면 뷔페. 아니면 최소 뷔페지 스테이크. 그렇죠. 스테이크 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너무 비싸. 엄청 비싸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스테이크를 왜 썰어? 그렇지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길 했어 진짜. 그 썰면 안 되죠. 그 비싼 거를 몇 명 한 10명 오는 것도 아닌데 몇백 명 오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맞아요. 옛날처럼 커다란 가마솥에 그냥 국밥 좀 담아놓고 오늘 순서대로 이렇게 떠주면. 아니 갑자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다소 이상하긴 해요. 커다란 가마솥에 하고 있으면 결혼식이. 아 축하해 주면 되지. 아니 거기까지 네. 가서 꼭 뷔페 그 비싼 거 먹으려고. 안 먹자는 차라리 얘가 가. 아니면 다과. 다과 정도 주던가. 아, 그래 차라리 돈을 적게 받고. 적게 받고. 그래, 뭐 과자는 그나마 돈 들든잖아요. 아니 뭐 돈을 고급으로 받기보다 뭐 한 과 정도 주면 뭐 단돈 몇 마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어도 뭐 한 과 먹고 간 거니까 서로 불만이 없는데 뷔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막 가족이 세 명이 와서 한 명값만 내고 먹고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본전 생각이 나. 내가 엊그저께 결혼식 갔다 왔는데 또 사회 봐달라고 해주고 한 분이 이제 안 오셨어요. 그런데 왜 안 왔지? 가까운 분인데 생각해봤더니 가족이 있는 분이었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포지션인 거야. 자기만 올 수 없잖아 주말에 네. 뭔가. 그럼 가족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또 미안한 거야. 그렇죠. 요즘에 가족들한테 데리고 오는 결혼식 잘 못 봤어. 아니 생각해봐요. 만약에 뷔페를 했는데 손님으로 유민상이 왔어. 아. 막 퍼먹어. 나 정경미 결혼식에 6개 먹었어. 스테이크. 1인분 계산을 했는데 민상 씨가 와서 그럼 자기도 모르게 본전 생각 나잖아요. 맞지. 뜨뜻한 국밥은 뭐 민상 씨가 대접으로 먹어도 그렇게 부담 없으니까. 가격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아. 좀 그냥 뭐 미덕이 되고 서로 얼굴 안 붉히는데 요즘은 잘못하면 얼굴 붉히니까. 맞아요. 뭐 너는 얼마 했네, 나는 얼마 그쵸. 했네, 뭐 이거 바로 나오고 그런다니까. 제 때도 그랬는데 막 엑셀로 관리하잖아요. 얘 나한테 얼마 줬음. 아, 그렇게까지 엑셀을 적어요.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인다는 얘기 들었어요. 딱 만날 때.
내가 지난번에 얼마 냈지? 얘는 얼마지? 얘가 나한테 5만 원이 보인다고. 나중에 엑셀 관리해서 그거 옆에 산식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고 합니다. 와, 이렇게 되니까 너무 결혼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서로 인상 찌푸리고. 근데 어제자 그만데 우리 싱싱한 뉴스 하나 들어봅시다. 네. 엊그저께 짠가 봤더니 갑자기 지금 이번 달인가 출산율 갑자기 올라왔던데. 아, 이번 달에요? 요번 달에 갑자기 오르면 안 되죠. 항상 올라왔었다. 지금 이건 잠깐의 단기적인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아니죠. 일시적인 현상이라니요. 앞으로 쭉 좋아질 거예요. 시작이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그럼요. 바라보겠다. 긍정적으로. 1.2, 1.3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 0.7이거든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요번 달 갑자기 조금 올랐는데 괜찮죠. 좋은 진조로 생각한다. 거의 뭐 코스피와 같다. 앞으로 위만 남았다. 바라보는 거죠, 위만. 그래. 멘트가 많이 좀 정제되어 있군요. 정제되어 있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저 쇼카 씨 그래서 결혼적 우리가 축의금 얘기했잖아요. 네. 자, 유민상이 결혼하면 축의금 얼마 합니까? 유민상이 결혼하면요? 네, 내가 그런다. 아주 통 크게 쏠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껏 뭐. 야, 여보세요. 시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개콘이랑 뭐가 다르다. 나 영길이랑 나랑 형 결혼하면 1,000만 원 낼게 이랬던 거랑. 아유, 뭐 제가 뭐 차라도 예. 자동차 조그만 거라도 차를 준다고? 올해 내로 한다면 에이씨 뭐야. 아이 뭐야, 올해 내로 리미티드 에디션. 민상의 삶의 모습과 항상 집에만 있는 그 처량한 모습을 봤을 때 희망이 이렇게 커 보이진 않기 때문에 다른 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아유, 힘들어요. 자, 본격적인 얘기합시다. 자, 오늘의 주제 어떤 걸로 정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름값,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로 하면 기름값, 유가 하면 맛있는 사탕. 모든 걸 이렇게 먹는 걸로 해석하시는 좀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카메디언이니까 재미를 넣어봤어요. 유가. 맞아요. 어제부터라고 했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뭐 38%, 7% 이렇게 조금씩 다 올랐던 것 같은데. 38%요?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30이었는데 38 뭐 이렇게. 세금이. 예, 그렇게 올랐잖아요. 예, 세금이 조금 올라서. 그렇죠.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 리터당 한 50원? 많이 봐야 40원, 50원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터 당이면은 꽤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물론 뭐 50리터 40리터 이렇게 드니까 그렇죠. 리터당으로만 따질 건 아니지만 한 얼마 한 5% 느낌상은 뭐 그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한 10만 원 넣는다 그러면 이제 10만 5천 원 뭐 그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값이 우리 실생활하고 민첩한 관계가 있는 품목인데 네네.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 기름값이 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우리가 나눠 살펴보자. 네, 이번 기름값이 사실 오르게 된 거는 네. 뭐 글로벌 기름값이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뭐 다들 아시지만 네. 이 유가에는 대부분 이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세금 덩어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금 덩어리다. 담배와 그 기름은 세금이 반이다. 세금 빼면 진짜 기름값 뭐 거의 500원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거의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것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세금이 한 60% 됩니다. 60%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가격이 한 6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세금이 어떻게 조절되냐에 따라서 이제 기름값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뭔 일 있고 좀 어려울 때 조금 낮춰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올려주기도 하고. 기름값이 너무 오르거나 물가가 너무 오르면 정부가 세금을 조금 낮춰서 기름값을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하는데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을 한 100원 정도 매겨야 되는데 한 70원 정도만 매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잡아주고 있는 거군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풀어준 충격이 크니까 큰일 나지. 그 깎아준 폭을 조금 줄인 거예요. 지금이 그 단계인 거예요? 지금 그 단계죠. 딴 일이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딴 일이 아니라 유류세를 이제 조금 유류세 할인은 그동안 눌러놨었어요. 눌러놓은 걸 조금 이제 여는 거죠. 타격이 조금 덜하게끔만 한 번에 다 있는 것보다 그렇지, 그럼 큰일 나지. 물값을 빼는 것처럼 구멍 뚫는 거죠. 근데 저기 그 기름에 그럼 세금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갑니다. 한 세 종, 네 종 들어가요. 뭐 우리가 그것까지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류세라고 불리는 거. 자체 기름 자체 세금. 예, 전체 다 유류세라 그러는데 거기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이제 교육세, 지방세도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뭐가 제일 세요?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게 교통, 대부분이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예, 우리가 유류세라고 불리는 그거를 교통세, 환경세 목록으로 걷습니다. 그게 제일 세다.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이것도 재밌긴 한. 이거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로 궁금해하는데 주유소마다 기름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는 도대체 왜 그렇게
아니 요 같은 동네인데 저기는 저기는 아. 1,500원대 여기는 1,600원대 뭐 이 정도까지 차이 난 데도 있었어요 옛날에. 신기동 엄청 싼 데 있었어요 옛날에. 그쵸.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네. 거의 대부분이 네. 가격이 다 차이가 나죠. 우리가 어디서 넣냐에 따라서. 아니 조금이면 이해가 가는데 확 차이 나는 데도 있고. 뭐 냉면 이제 제가 냉면 매니아니까 냉면집은 어느 집 11,000원인데 네. 옆집 가니까 13,000원이에요. 아하. 아, 물론 이제 냉면처럼 뭐 개인의 손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것도 그리고 바로 붙어 있지도 않지. 바로 붙어 있지도 않지만 네. 임대료가 다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아. 몇 명 썼는지도 다를 수가 있고요. 아. 한 명 한 명한테 인건비를 얼마 줬는지 아니면 이 주유소 사장님이 자기 수익을 얼마나 가져가고 싶은지 이런 가격 정책에 따라서 아. 약간씩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외로 그냥 식당 같은 개념이군요. 식당처럼 물론 자율성이 엄청 크진 않지만 아, 그 정도까지는 비교적 아니지만. 단일한 상품으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비싸게 팔거나 하면 아무도 안 올 테니까 아. 하지만 차이는 있죠. 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렇죠. 움직이는 아. 거죠. 아 가게는 예를 들면 조금 아끼려면 이제 사람 덜 쓰는 곳. 그렇지. 자기가 저도 요즘에 아 셀프. 요즘에 다 셀프잖아요. 그렇지. 옛날에는 셀프 하나도 없었어요. 아. 옛날에 들어오면 오라이 하고 퉁퉁퉁퉁 치면은 전원 이렇게 퉁퉁 치면 이제 열어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데는 거의 없어졌죠. 아하. 아 그런 걸로 차이. 아 그럼 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는 진짜 사장님이 그렇게 뭐 이거 저 다 빼서 그냥 아. 사람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거기가 아. 제일 비싼 데거나 아. 임대료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옛날에 봤는데 기름값 제일 비싼 곳이 어디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아 내가 거기서 거기. 자. 우리 배움의 이제 저 잠시 후 우리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벌써 끝났어. 2부에서 이제 유가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자 매주 다양한 분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배움의 민족 오늘은 경제 인기 너튜버인 슈카 씨를 모시고 월간 슈카 그리고 오늘 기름값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우리 슈카 씨 아저씨 티 좀 내지 마세요. 이렇게 대본 살펴보면서 이런 거. 아까 전에 유민상 씨가 광고 나올 때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라고요? 기름 호남 종류에서 놉니까?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에요? 유공 얘기했잖아. 같이 유공 얘기했잖아. 호남 종류라니요. 유공 얘기했잖아. 유공이요? 한미은행. 자 유민상 아저씨하고 라디오 같이 못 하겠어요. 아우, 이거 구도르는 게 그거 같아. 아 축구 잘했다고 옛날에. 에이, 자 우리 칠철이들이 궁금한 걸 또 많이 올려줬어요. 7607 추출이가 꿀디 주유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해서 지금 주유하고 꿀디 라디오 들으면서 퇴근해요라고. 아하. 야, 빠르십니다. 오 더 오를 것이다. 우리 유익이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또 박숙자 출출이는 큰아들은 화물트럭 기사고 막내아들은 택시기사인데 기름값이 올라서 힘든가 봐요. 기름값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야, 의 진짜 또 힘드시겠네. 아,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뭐 기름값 기름 워낙 많이 쓰시니까 하루 종일 쓰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5% 10% 정도만 움직여도 아. 그 크죠. 몇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달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 그럼요. 아, 저도 와닿아요. 왜요? 많이 안 다니잖아요. 저 새벽에 자주 다니니까 옛날에 지하철 자주 타는데 네. 요즘에는 자차 많이 다니니까. 아, 그래요? 옛날에는 5만 원 넣으면은 뭐 한 60% 정도 찼는데 이제는 그 7만 원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 수준이 점점 올라가죠. 7만 원. 예. 아, 거기까지 바뀌었다. 백용기 출출이 슈카님 저 질문 있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값도 올라갈 텐데 기름을 쟁여놓는 게 혹시 나을까요? 어 잠깐만 이 뭔 소리야?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값이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죠. 기름을 쟁여 놓으실 정도가 되면 집에 아주 커다란 탱크 정도가 있어야. 이게 우리 옛날에 그 말통 이런 걸로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로는 의미가 없죠. 말통이요?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야? 약수통. 집에 절구 있었지 않아요 혹시? 약수통. 약수통. 아 약수통. 그런 거. 예, 말통. 아, 약수통 크기로 담아서 큰통 약수통 큰통 안 되나? 그 정도로는 예. 좀 티가 많이 안 날 것 같고 옛날에 정말 볼로나 뗄 때. 아, 너무 아저씨야. 너무 아저씨야. 아, 죄송합니다. 물론 예. 이제 조금이라도 이득이 나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막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저장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뭐 오늘 그냥 한번 가득 넣는 걸로 예. 네, 그 정도로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일단 나눠봅시다. 앞으로 아까 우리 출신이 질문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전망이다라고 해서 기름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 네네.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가 유류세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아니고 유류세는 고정되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계속 오르냐 불안해서 지금 일부러 더 넣는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네. 유가 상승은 이제 원 달러 환율. 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올랐다. 환율이 불과 얼마 전에 1,100원이었잖아요. 1달러에. 네. 근데 네.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1,400원에 가까이 왔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1,380 넘어? 1,380원, 뭐 와. 70원 이러니까 야. 1,100원 기준보다는 300원 가까이 오른 거니까 아하. 20%에서 30% 가까이 그 환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버렸네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 표시 유가는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원화로 맞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하. 갑자기 유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상승률이 너무 많네요. 상승률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와. 유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덧붙여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워낙 이렇게 약한데 에. 옆나라 일본 엔화 엄청 약하잖아요. 오, 거기 기름값. 그 나라는 기름 넣을 때 어떻겠어요. 우와.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거기는 지금 4월 달에만 7% 이상을 찍혔거든요. 7%? 물론 정부가 누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네. 정부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걸 좀 적자를 감수하면서 국민들 좀 싸게 주고 있는데 영원할 순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기름값 같은 거 오를 때마다 막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데 네. 같이 이제 기절하는 거죠. 우와. 기절하고 있는 그런 셈이고 예. 아까 유류세 물어보셨는데 네. 유류세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고정값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아. 뭐 500원, 리터당 400원 이렇게 고정인데 아.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네. 10%가 있기 때문에 예.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세도 조금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고정적으로 오른다.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이고. 차이 없다. 예, 아, 근데 부가가치세 같은 게 올라서. 예, 부가가치세 10%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연동이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아, 자체 유류세 자체는 크게 변함없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유류세를 이렇게 힘들면 이게 좀 팍 내리거나 뭐 그 좀 어떻게 좀 과감한 결단을 하면은 많이 위험한가요? 유민석 씨가 국회에 가서 예. 높은 분이 되신 다음에 예예. 국민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아하. 뭐 이런 거 가능한데 유류세 막 전면 삭제 막 전면 삭제요? 이랬다가는 제가 나중에 수갑 차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유류세라는 게 들어오면 결국 세금이니까 정부의 네. 수입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 내리면 좋은데 정부의 곳간도 확 없어지는 거죠. 아 돌고 돌아 결국 재정 적자가 막 크게 되고 뭐 이런 그러면 정부가 돈 쓸 일이 없고 돈을 못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또 문제가. 그렇지. 그럼 결국 우리가 받는 뭔가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더 결국 더 메꿔야 되는. 그렇죠. 그게 그거인. 네. 뭔가를 정부가 못 해주거나. 그렇죠. 다른 데서 더 걷거나. 더 걷거나.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제 곳간 그냥 똑같은 건데 구멍 나면. 네. 자 이게 세업이자 입장에서는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데 유류세는 다 다른 나라도 다 내죠? 없는 나라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런 나라들은 물보다 석유가 많잖아요. 그 어디서 나 진짜 우리는 그냥 그런 데는 자기네 그 싸긴 하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디서 봤는데 인터넷에 아니야 저기 너튜브에서 누가 해외인 가서 사우디 가서 기름 넣는 거 썼는데 얼마더라? 뭐 100원? 거기는 뭐 뽑으면 나오는 게 기름이 더 물이 더 비싸요. 생수가 더 비쌉니다.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 야 기름이 지금 이게 맞나 이러면서. 예를 들면 와. 미국만 해도 네. 텍사스 지역에는 기름이 나거든요. 그렇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기름이 잘 안 나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요? 한 6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원산지하고 원산지가 아닌데 세금 여부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국가별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면 국가별로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구나. 부럽다 부러워. 야. 자 어쨌든 우리가 국내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충 알 것 같았고요. 그러면 현재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어디야? 뭐 이란 이런 데인가? 그 옛날 생각입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남정유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역시 뭐 유공 얘기하고 집에 절구통 있고 뭐 이런 얘기할 때부터 그때 배운 게 배움이 짧아서 그래요. 김민상 씨 혹시 물 약수터에서 떠다 드셨죠 옛날에? 무지개 약수터 동부천 저기 위에 뒤에 왜? 그때고요. 아니에요 지금 안 돼? 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또 사우디가 많이 생산하긴 하는데 네. 요즘에는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해요. 엄청나게. 미국은 뭐 다 해. 거기 땅 파면 나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와. 셰일가스 혁명 이런 말 있었잖아요. 셰일가스? 그 뭐였지? 셰일가스 이렇게 네. 미국 텍사스 이런 데서 네. 구멍을 뚫으면은 저 아래서 천연가스 같은 게 올라오는데 네. 거기 원유도 있어요. 기름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원래 기름 가스가 가스. 많이 나오죠. 셰일가스인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게 한 2012년, 2013년에 있었습니다. 혁명 뭐야? 옛날에는 네. 기술이 안 돼서 못 했어요. 가스를 아니면 기름을? 가스를 저 깊은 곳에 있고 추출도 힘들고 해봐야 생산성이 안 나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못 캐고 있었는데 기술 개발이 되면서
그 깊은 곳에서 캘 수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원래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어. 얼마나 있는지 관심도 없죠. 돈이 안 되니까. 아, 저 어떻게 봐? 이랬는데 돈이 되니까 아. 쉘가스 혁명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드디어 드디어가 아니죠. 원래 원유 생산국이었는데 어. 엄청나게 늘었어요. 더 팔 수 있는 기술이 된 거구나. 천연가스도 원유도 엄청나게 늘면서 야. 지금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 뭐야 미국은? 부잣집에 소 들어갔어요. 와. 우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잣집에 소 들어갔어요. 너무 부잣집에 너무 아. 큰 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옛날 표현 같은데 부잣집에 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야? 나도 몰랐는데 베네수엘라도 기름을 많이 베네수엘라도 기름 나요? 베네수엘라는 네. 기름 나죠. 기름으로 엄청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나 잘 몰랐어. 이 나라는 네. 석유 매장량으로 유명해요. 어. 석유 매장량이 어. 사우디보다도 많다고 얘기되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사우디는 모래 아래에 있어서 캐기가 네. 쉬운데 그러겠네. 베네수엘라는 바다 아래에 있어요. 아하. 아래. 그러면 이건 돈 많이 들잖아요. 캐는데. 캐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 그 캐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그러니까. 많이 드는데 네. 미국 형들이 위해서 베네수엘라 제재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 기술 들어가지 마라. 뭐 채굴하는 장비 들어가지 마라. 때리니까 왜? 이 잘 캐지도 못하고 왜 못 캐게 캐 차라리 그거 캐는 대신에 우리한테 뭐 좀 캐줘라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좀 했는데 어. 베네수엘라 정권이 바뀌면서 아. 반미를 외치잖아요. 아, 거기는 거기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그렇게 많지만 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나라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면 매장량으로는 매장량은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1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매장량으로 치면은 거의 1위라고 할 수 있죠. 와 저 깊은 바다 아래. 오.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 캐면 좋은데 그 베네수엘라 내가 그렇게 잘 살지가 않는 거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미국의 제재가 아, 아무리 잘 캐 이란도 원유는 많은데 아. 미국이 막고 세계가 막으니까 수출을 못하잖아요. 아. 베네수엘라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미국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아하. 이란은 멀리라도 있어. 아하. 어떻게 통제라도 안 되는데 얘는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막아버리면 아. 힘들죠. 아. 예.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중심 같은 얘기인데 국제 유가 그리고 미국이 되게 많이 나. 옛날에 사우디가 많이 났어. 이거 뭐 서로 이렇게 싸워. 그럼 네네. 누가 중간에서 에? 배럴당 얼마 해? 뭐 이런 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PD님은 나유 작가님은 네. 오펙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 제가 보기엔 네.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시장? 아 네. 결국은 시장이다. 결국 시장에서 결국 수급이 결정을 해요. 오. 오펙이라고 예전에 석유 수출 기국 석유 수출하는 국가들이 모여 있는 기구가 있었죠.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 수장하고 있고 아.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이런 기구.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수급을 결정하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 옛날에는 이 오펙 힘이 되게 셌어요. 어. 왜냐하면은 그 나라들 외에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핵보유국 같은 거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국도 있고. 그러네. 미국도 막 생산량 엄청나게 늘리고. 막 기술도 발전하고.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캐고 그러다 보니까 오펙의 힘이 약간 약해졌어요. 아하.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훨씬 셉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냐. 아니면 얼마나 공급이 늘어나냐. 가져갈 나라와. 아니죠 나오는 나라 둘이 그렇죠 그게 또 커지고 그 결정적으로 요즘에는 화폐 가치 훼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같은 그래. 100달러여도 10년 전 100달러와 지금 100달러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가 그리고 물가 상승 때문에 또 끌어올라가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거래하다가 거의 확정되는 게 맞다. 맞습니다. 마치 삼성전자 주식할 거 굉장히 비슷하게 요즘엔 가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수급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엔비디아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요? 네.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유민석 씨는 안 사던데. 아, 난 안 사는데 궁금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죠. 엔비디아 요즘 너무 좋았죠. 네. 약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 살짝 조정 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건 사이클이거든요. 너무 좋다 할 때는 네? 반대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 그러면은 격려할 사람도 있겠네. 반대로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야 그러면은 좀 싸진 건가? 이때 사야 돼. 세일인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넣고 계신 분을 얘기 들어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아 딱 한 달 전쯤에 네. 우리나라 포항 영해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네네네. 한참 우리가 떠들썩했잖아요. 좋습니다. 예예. 네. 예. 뿌듯해요. 네. 일출 보러 가는 곳이 호미곶 근처인 곳에. 네. 이거에 있었는데 140억 배럴 규모라고 하던데 자 일단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140억 배럴 규모가 붙여있다. 이게 만약에 경제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예. 희망사항이고 예. 얼마나 붙여진지 이제 실제로 해봐야겠죠. 아무도 모르지만 진짜 140억 배럴 규모다. 만약 그 정도 가면 지금 2천조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2천조면은 삼성전자 시총의 4배에서 5배까지 우와
삼성전자가 그 호미곶 앞바다에 네 개가 묻혀 있어요. 와, 다섯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와야 돼요. 갠역시 핸드폰이 막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와, 그래서 이게 보면 한번 캤다 그러면은 천연가스를 이거 오래 쓴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진짜. 뭐 우리나라만 치면 천연가스 아. 뭐 29년, 뭐 석유 최대 4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팔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 나오면 우리가 팔죠, 당연히 팔기도 하죠. 가스 기름은 얼마 안 되는데? 아. 우리나라 전체가 수입을 아예 안 한다 그래서 4년이기 때문에 아, 병행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아. 내내 10년 20년 캘 겁니다. 아마 20년 아. 30년 캘 수도 있어요. 아, 길게 길게 우리 거 조금씩 쓰고 우리 거 쓰고 하고 그걸 나누고 아.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좀 싸지니까 오래 쓸 수 있죠. 아, 대신에 아, 나오기만 만약에 하면 우리나라 유가가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우리도 자체 기름 나오는 나라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사우디가 된다거나 대한민국이 텍사스가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기름값이 예를 들면 30% 40%만 내려가더라도 어. 와, 엄청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 고물가 국가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참 그 뉴스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저도 이 잘 소식을 잘 모르긴 했는데 아 지금 누가 저 우리 출출이가 이거 질문 버렸네요. 이가픽 출출이 이 출출이 지금 주요 범인인데 제 노트북까지 따라당기면서 저를 놀리는 걸로 유명한 출출인데. 자, 이가픽 출출이가 유전이 발견되는 확률 vs 꿀디가 결혼할 확률 중에 어떤 게 높을까요? 아, 이걸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시면 어떡해요? 오, 쉬워. 대한민국 유전 발견 확률 공식적으로 20%잖아요. 네. 20%. 오, 그럼 20%. 그치, 마음속엔 50%고. 오, 우리 마음속에는 50%다. 우리 꿀디가 결혼할 확률. 예? 이게 물론 기간이 있는데요. 향후 2년 내는 5% 봅니다. 네, 5%. 아, 많이 쳐준 거예요? 많이 쳐준 거 지인이기 때문에 지인 찬스 써주신 겁니다. 써드린 겁니다. 2년 안에 5%밖에 안 된다고요? 2년 안에 5%. 5년이면은 한 20%까지 올라가니까 5년이면은 이제 유전 발견과 비슷할 수도 있다. 사람 2년 내가... 내는 쉽지 않아요. 2년 아, 내는. 정말 중간에 저기 뭐야 본인이 좀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라도 좀 시켜주고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인상 눈 높습니다. 네, 보통 높지 않아요. 네, 네, 아이고, 얼마나 재던지 그거 참 그 사람이 말이야. 오, 내려놔요, 내려놔. 자, 잠깐 그래서 기름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얘기가 안 예. 없어, 나도 잘 모르겠어. 전력을 다해서 지금 아마 이제 멀리서 달려오고 있을 거예요. 노르웨이 이런 데서 그래요? 지금 시굴 하는 배들 있잖아요. 네. 시추선들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펑 앞바다에서 팍팍 꼽아서 한 5번 정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 네네,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랬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온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박경화 출출이가 2030년이 되면 석유가 심각하게 남아돌 것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이유를 알고 싶어요. 어? 뭐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왜? 어떤 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석유가 심각하게 남아돌 정도면 아마 다른 자원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아니, 요즘 계속 발견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석유가? 네, 그 셰일가스도 있고 아, 기술이 확실히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나라 영일만 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석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채굴할 수 있는 게 재밌죠. 저희 어렸을 때도 석유 매장량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끝난다 그랬잖아. 석탄 50년, 석유 30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습니다. 고갈된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공익 광고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도 ING입니다. 아, 그 뉴스는?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아, 발견이 ING다. 계속 발견이 되고. 그럼 고갈된다는 말은 이거 뭐 옛날에. 점점 뒤로 가고 때기고. 있죠. 오히려 고갈보다는 덜 써야 된다. 아, 환경 때문에. 아, 그게 더 문제다. 이제 덜 써야 된다. 라는 말이. 있어도 쓰지 말아야 된다. 있어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껴보자 재생에너지 쓰자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석유가 심각하게 남아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지금 말 들은 거랑 플러스 어차피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면 아무래도 이런 건 좀 덜 쓰게 되지 않겠나. 재생에너지 쪽이 발달이 되거나 아니면 인류가 진짜 그래. 에너지 쪽의 혁명적인 기술 뭐 핵융합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요즘에 이용하는 소형 무슨 원자로 뭐 이런 것들 초전도체 초전도체라니요. 초전도체 그래. 대한민국 초전도체. 초전도체. 뭐 이런 게 되거나 뭐 이런 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지. 아, 그게 빨리 돼야겠죠. 에. 아니면 그 전에 지구가 다 불탈 것 같아요. 에. 2도 3도 갈 것 같습니다. 에, 더워요. 자, 김윤희 출출이는 좀 무식한 질문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너무 궁금해서요. 네네. 글로벌 정세나 경제 흐름에 상관없이 고정 금액으로 몇 년씩 유류 구매 협약을 할 수는 없나요? 있죠. 저 이게 무슨 얘기니까. 이 고정 금액으로 몇 년씩 유류 구매 협약을 할 수는 없나? 이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면은 5년이나 10년 동안 예를 들면 석유 뭐 100불 고정 땅땅
뭐 이런 계약을 하자는 거죠. 아, 나하고 미국 기름 많이 나오는 미국하고 미국하고 하던 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하던 우리나라가 장기 유류 규모 계약을 할 수 있냐. 10년 20년짜리 보증금리 대출이네. 보증금리 대출처럼 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완전히 고정을 해버리면 네. 만약에 유가가 빠져요. 그럼 아, 그렇지. 아. 고스란히 그 손실을 고정금리가 그게 문제지. 고정금리가 아. 나는 고정금리를 했는데 금리가 아. 빠지면 그렇지. 나만 높은 대출이자 내야 된단 어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대출은 나는 몇 억을 냈지만 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사는데 이건 장난 아닌 거지. 뭐 몇 천억 예. 심지어 조단위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예. 이렇게 이걸 해지라 그러는데 고정 해지를 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유가가 올라가면 상관없는 유가가 빠질 경우에는 뭐 불살이 나거든요. 실제로 네. 이런 거 잘못 고정 금액에다가 나라가 날아간 케이스도 있어요. 왜? 어디요? 그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실제로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사실이에요. 어떤 국가가 네. 앞으로 석유 가격이 뭐 무조건 오를 거다, 뭐 네. 무조건 빠질 거다 한쪽으로 네. 베팅을 해서 10년, 20년짜리 고정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아니 무슨 나라가 그렇게까지 장기를 유가가 했어. 올라갈 걸 생각을 한 거지. 아니 조금 그래서 예를 들면 80불에 내가 10년을 무조건 사줄게 계약을 맺었는데 유가가 앞으로 100불, 120불 갈 거니까 근데 갑자기 위기가 빵 터지면서 유가가 40불, 50불 빠지는 거예요. 와. 그 시장에 40불짜리인데 나는 80불에 사야 되는 겁니다. 아하. 다 손실이에요. 엄청난 손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좀 휘청해갖고. 휘청 정도가 아니죠. 경제가 거의 골로 갈 뻔했던 아.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야. 몇 년씩 할 수는 있는데 네. 적절히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적절히. 안 하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이런 거 이렇게 하죠. 네. 10년 예를 들면 나하고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네. 완전히 고정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유동성 있게 뭐 어디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주면서 아니면은 완전 고정은 아니고 아니면 이걸 또 어려운 표현이지만 시가가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걸로 해지하면서 할 수 있어요. 뭐 선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코스피 선물 같은 걸로 네. 서로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죠. 그리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제가 나한테 공급을 안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갑자기 석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아니면 사우디는 우리가 80달러 계약했는데 어떤 나라가 100달러, 120달러 준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안 주고 그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너네 너무 싸서 안 해. 이거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10년, 20년 동안 우리한테 연간 몇억 배럴, 연간 뭐 얼마 배럴을 공급하기로 약속 계약을 한다. 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공급하기. 가격은 서로 가격은 뭐 시장에서 하든지 해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죠. 뭐 특정 가격이라든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급 계약. 팔아야 돼 우리한테 서로. 갑자기 가격 올랐다고. 반통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지. 야, 이게 딱 쉽지 않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일단 광고 듣고 오도록 합니다. 광고 뿅.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 월간 슈카 경제 인기 노트북 슈카 씨 모시고 유가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우리 출출이들도 아주 도움이 됐다고 문자가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슈카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항상 느끼는 건데 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끝나요. 뭘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와요. 저기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매주 나오면 되잖아. 뭘 매주 나와. 매주 나오면 되지 왜. 알았어.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까지 하겠습니다. 민상 씨 꼭 나중에 그 결혼하시면은 그 전 스테이크 필요 없으니까 국밥 하나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5만 원 내려고. 5만 원 내야 지금. 자 네이브레이크 써니래 들었다 놨다 듣고 3분 뵙겠습니다. 에러.